2019년 도시철도의 희망과 새로운 도전의 시작. 김포시민의 염원, 김포시민의 교통관리 장점, 도심과 도심의 연결, 사람과 사람의 만남, 광역교통의 중심, 녹색교통혁명의 시작.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은 공사비 1조 5,086억 원, 공사기간 1,680일 대장정을 지방채 발행이나 부채의 차입 없이 기초자치단체 자체의 예산과 재정사업으로 완성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은 양촌역, 구례역, 마산역, 장기역, 운양역, 걸포북변역, 사옥김포시청역, 풍무역, 고천역, 김포공항역 이루는 총 10개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촌역을 제외한 전 구간은 지하로 건설되었습니다. 차량은 1량 1편성으로 총 23편성 46량으로 운행되며, 1량은 폭 2.65m, 길이 14m, 편성당 총 28m로, 총 연장은 23.67km로 구례역부터 김포공항역까지 30분 이내에 주파합니다. 골드라인의 운행은 평일은 05시 30분부터 2일 01시까지 편도 440회, 출퇴근 시간 3분에서 3분 30초 간격으로 운행 예정이며, 최고속도 시속 80km의 빠른 속도로 1일 약 9만 명의 이용객을 신속하게 수송하게 됩니다. 김포공항역에서는 5호선, 9호선, 공항철도와 3분 내 환승이 가능해 서울 주요 도심을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국내 및 국제공항, 광역버스 및 아라 김포 여객터미널과도 연결됩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기존의 유인운전 방식이 아닌 완전 자동 무인운전 시스템을 구현하여 종합관제실에서 원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며, 열차의 실시간 운행상태 감시, 진단, 제어 및 복구, 자동 출발에서 승강장 안전문 관리 및 열차 지연 운행 최소화 등의 완전 자동 무인운전을 실현하였기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비용 고효율의 철도 운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개통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유동인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상권의 조성과 경제활력을 제공할 것이며, 강력과 다양하게 연결된 금빛으로 김포 5일장, 걸포 중앙공원, 김포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 김포아트 빌리지, 김포 아라마리나 등의 김포를 대표하는 관광 거점들은 경제와 산업, 문화가 융복합된 시너지 창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도시와 자연,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시 김포. 이제 김포시는 수도권 시민과 공유됩니다. 전철 타면 어디든 가니까 이제 운전 안 하겠죠? 서울 가기 참 좋습니다. 강남까지 1시간이면 가니까 출퇴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골드라인 짱!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이곳, 그 중심에 김포 골드라인이 있습니다. 시민 행복, 김포의 가치가 두 배로. 시민 중심 행복도시 김포시입니다.